읽으시고 정리를 안 하고 하셨네요. 제가 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병훈입니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회,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및 남북 국회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제도화할 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북을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의 노력이 한반도 비핵화에 급속한 진전이라는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라는 나무로 키워내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라도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에 나서야 합니다.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조속한 시일 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마당에 남북 국회회담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국제사회도 인정한 마당에 한국당만 성과 없다로 일축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눈과 귀를 모두 닫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목만 다시 읽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국제사회도 인정한 마당에 한국당만 성과 없다로 일축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눈과 귀를 모두 닫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눈을 뜨고 논의의 장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